조국 한겨레 논설위원실 사설 일베식 극단 주장 노재승에게 선대위 중책 맡긴 국민의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잇따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독재 찬양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돼 공동 선대위원장 내정이 철회된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 씨에 이어 또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 씨도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두환 미화 발언과 개사과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과 3주 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 사과한 일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노재승 씨는 5.18 민주화운동 41주기였던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에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썼다. 이 영상에는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 점거, 파괴, 탈취, 중화기와 폭약 등으로 중부장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에 대한 시민들의 자구적 저항이라는 인과관계는 외면한 채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고 볼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물론 당시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입법 추진에 대해선 진보 진영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입법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를 넘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비꼬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5월 00들을 모독하고 광주 시민들을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노씨 문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정규직 폐지론자라고 했는가 하면 7월엔 민주노총 집회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 없다. 우리나라는 공권력 강화 왜 못하나? 라고 썼다. 기본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윤석열 후보는 6일 남녀, 세대, 지역,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운영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윤석열에게 직접 묻지 않을 수 없다. 함익병 씨나 노재승 씨처럼 일베식 극단적 발언을 일삼아온 이들에게 선대위의 중책을 맡기는 게 국민 통합인가?